오늘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 우리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9절만 보여주셨네요. 우리 같이 9절만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죄송해요 방송실. 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 이로다. 아멘. 이번 거룩한 자들의 발자취의 주제 9절이죠. 근데 저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거룩한 자들의 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한 자들. 예.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자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룩한 자다란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고 말합니다. 하시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시드 시작. 하시드. 예. 이 하시드란 무엇이냐면은 그 자체가 뭔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아니 뭔가 신비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시드란 이 개념은 보통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로 번역된 단어를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시드란 이런 뜻입니다. 하시드가 뭐냐면 헤세드를 입은 자란 뜻이에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헤세드 시작. 예,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을 뜻해요.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뭐냐면 헤세드였어요.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어떤 언약이냐면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서 이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 왜 불변의 사랑이냐면 그 사랑의 기초가, 사랑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해도 또 백성들이 배반을 해도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디 정도까지냐면 우린 알고 있죠. 다시 신약에 와서 그 불변의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결국 자신의 심장이 터지기까지 변치 않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를 입은 하시드들이 그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 지키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불변의 사랑에서 영원토록 지킴을 경험한다는 거. 죄로부터 용서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또 분리로부터 하나됨으로, 소외에서부터 정말 따뜻한 위로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그 헤세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시드, 하시딤,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 헤세드를 가리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 앞서 우리 찬양팀에서 함께 불렀던 곡 중에서 기도 중에 우리 기도 대표 기도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그 표현,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그 사랑 하시드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불변한 사랑 덕분에 사랑에 구별된 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만을 아시는 유일한 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한 청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정말로 마음이 뜨겁게 여전히 청년인 우리 사랑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린 담대히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에 기초한 영원한 불변의 사랑인 헤세드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 우리를 당신의 하시드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에 정말 체코 가면서 여러 가지 보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간증에서 빠진 건 프랑스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빠졌는데 그건 글로리아에서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잘 시간을 보냈는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되게 기뻐하셨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나서 선교사님 먼저 저한테 전화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되게 기쁨의 표현으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힐링을 경험했습니다라고요. 저희가 기도했던 제목이었는데 물론
그 취리에서부터 이제 프라하까지 7시간 넘어 운전을 홀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죄송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 꼭 집에 도착하시면 꼭 문자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문자를 못 받았어요. 예. 도착하셨는지 예. 안 도착하셨는지 아직도 문자를 못 받았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교사님 본인도 힐링을 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 친구는 저 부분, 저 친구는 저 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맙고 감사하고 훌륭하고 대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큰 힐링됨을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야누스 광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경험 또 일정이 축소되었지만 또 데이비 픽사 그 선교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일정이 세워졌던 부분들 매 순간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부분 이것은 청년들 개개인 향한 하나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그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샘플이고 저희 전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음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한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고 또한 청년들이 경험한 은혜 또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아름다운 증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 앞으로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주님의 그 헤세드를 힘입어 담대하시고 또 용기 있게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거룩한 자발적 불편함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의 그 위대한 영원한 헤세드의 그 사랑을 열방과 민족에게 다음껏 증거하시는 그런 사랑한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8월 14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그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통일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정은 형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또 정은이 동생 여정 자매인가요? 여정 자매? 여정 자매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여정 자매가 아무리 뭐 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관심 없다라고 말해도 예, 관심 없으면 오히려 강렬한 애증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들의 마음이 회개가 되어져서 정말 하루빨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귀한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청년들도 민족 복음화를 위해 또 평화 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그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